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안에 있는 모양을 이용하고요.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방울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은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요. 일단 원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는요, 여기 보시면 10부터 50까지니까 약40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그래서 40 정도 되는 사이즈를 저는 딱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원동으로 클릭하시고 이 화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원의 사이즈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원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죠. 네,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크기 조절 도구 옵션 나오고요. 여기에서 한70% 정도만 해볼까요? 복사, 화이트로 색깔 넣어주시고요.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점선. 다시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 여기서 한90 복사. 얘는 녹색의 점이라서 C80에 Y100이에요. 선인 거죠? 이렇게. 선은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점선은 점선 사용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점선이 좀 큰데, 그러면 이 부분을 한 3, 이렇게 해볼까요? 단면을 이렇게 원으로 해주시고요. 비슷해졌죠? 이제 이 안에 있는 모양과 겉에 있는 물방울만 해결하면 됩니다. 일단 모두 선택해서 그룹 지어주고요. 편의상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경우는. 그래서, 예. 안내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민트색 안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하나 복사하시고요. 얘를 그룹 풀어 볼게요. 불필요한 거다 이제 버리시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요네 개만 선택하셔서 갖고 오세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맨 밑에가 있네요.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예, 중심점 나타나죠? 그래서 모두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오브젝트 정렬을 한번 눌러주시면 훨씬 좋고요. 이 상태에서 요 점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원을 맨 뒤로 가 있으니까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셔서 일단 얘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중심 맞춰 주시고요. 크기가 조금 큰것 같으면 사실 원이 조금 크긴 하네요. 그러면 원을 조금 줄여 볼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쫙 돌리시면 돼요. 네. 회전 도구를 한번 선택하시고요. 중심이 여기에요. Alt 클릭. 중심을 딱 클릭하셔야 돼요.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 각도가요. 보시면 일단 세어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총 18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60도를 점 18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누세요. 360 나누기. 18개. 20도씩, 20도 하나씩 얘가 있대요. 그러면 다시 회전 도구를 Alt 클릭한 그 상태에 나오는 요 각도에서 20을 입력하시고요. 복사를 눌러주세요. Ctr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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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애들은 지워주시고요.
얘도 선택하셔서 복사 그룹 만들어줍니다.